최근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전기나 가스를 사용해야 하는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이미정 기자입니다. 대전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박영미 씨. 박영미 씨는 지난달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150만 원 선이었던 한달 가스요금이 지난달부터 300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가스비 나올 때마다 부담이 많이 돼서 장사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많이, 그거 아니랬지. 좀 인건비에 뭐, 좀 재료비에 올라가는 것도 많은데 가스비까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대전에서 30년째 목욕탕을 운영 중인 업주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수 사용이 많은 목욕탕은 거의 온종일 보일러를 돌려야 하는데 수도세까지 올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세도 요즘에는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한 많이 올라가지고 좀 많이 힘들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목욕비도 또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99%가 난방비 인상이 부담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가 1년 전과 비교하면 평균 30%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가 지난 15일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소상공인 에너지요금 납부 유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전시도 식품위생업소에 2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에너지요금 납부 유예 방안이 와닿지 않는다는 소상공인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좀 어떤 방식으로 해주는지 지원금이 좀 나오면 지원금 쪽으로 받는 쪽이 저는 더 좋거든요. 실제로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난방비 유예보단 요금 할인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고, 대전시도 이에 동의한 겁니다. 기존에 저 지역화폐식으로 저 돌아서 소비를 촉진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사실상 소상공인들한테 큰 효과를 볼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직접 지원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낸 소상공인들은 폭등해버린 공공요금으로 또다시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내놓은 지원 방안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NB 뉴스 이미정입니다.